적도 아래 화산이 만든 섬나라 인도네시아. 그중 세계에서 13번째로 큰 섬인 자바에는 지금도 여전히 크고 작은 화산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지구의 뜨거운 열기를 찾아가는 화산기에 오늘 찾아가는 곳은 신비로운 극한의 땅, 유황광산으로 알려진 카와이젠입니다. 자바섬 동부 바뉴왕이에 위치한 카와이젠. 해발 2,500m가 넘는 정상을 가려면 산 입구에서부터 약 3km를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3시간을 꼬박 걷고 나니 드디어 처음으로 카와이젠 분화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신비로운 빛의 호수가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분화구에 가까워질수록 호기심은 커지고 발길은 빨라집니다. 호수 위로 자욱하게 내려앉은 연기구름이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와, 멋있다. 와, 여기 물이 완전히 녹색이네, 녹색. 김이 나요, 물이 김이 나. 물이 따뜻해요. 온천수 같이. 아, 한 40도는 될 것 같은데, 물 온도가. 아, 이 팔찌가 지금 은팔찌거든요. 하얀색이었는데, 이렇게 완전히 구리 색깔처럼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유황이 녹아 있는 온천물입니다. 물 온다. 이거 지나면 나올 거야. 멀리서 온 저에게 카와이젠이 제 모습을 쉽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어딘가, 어딘가. 오, 지금 최고인데. 나오나, 나오나. 두고두고 기억될 순간입니다. 유황 연기가 발원된 곳은 호수 바로 옆. 지하에서 꿈틀대는 마그마의 가스가 분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유황 가스가 만들어집니다. 가스가 나오는 곳에 파이프를 연결해 가스를 응축시켜 액체를 만들죠. 그 유황 액체는 공기를 만나면 딱딱하게 굳는데 그걸 캐는 겁니다. 이곳의 유황은 순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균 작용을 하는 유황의 황성질은 화장품이나 의약품에 두루 쓰인다고 합니다. 숨쉬기조차 힘들게 만드는 유황 가스. 하지만 유황을 캐는 광부들은 작은 마스크 하나에 의지한 채 아무렇지 않은 듯 일에 몰두합니다. 이곳에서 광부들이 일을 시작한 건 1900년대 초반. 사람들만 바뀌었을 뿐 그때의 채취 방법 그대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와,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여기 아저씨 보시면 눈썹이 유황이 내려앉아갖고 유황가루가 눈썹까지 끼었거든요. 머리카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유황 냄새를 맡으면서 일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보면은 여기서 한 얼마 정도 일하신 거예요? 몇 년? 그나반다운. 이게,
얘기 나누기도 쉽지 않은 상황. 잠깐도 전 이렇게 힘든데. 이분들은 하루 6시간 이상을 일한다니 옆에서 보고 있어도 믿기 힘든 모습입니다. 이제 갑자기 바람이 막 이쪽으로 불어오면 막 예, 눈물 날 정도로 예, 눈을 뜰 수가 없고 이 냄새 때문에 예, 숨을 못 쉬어요.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 계속 일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아, 너무 이제 힘든 거죠. 캐는 것도 일이지만 이 무거운 바구니를 산 안으로 옮기는 것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하나, 아우. 아, 이거 되게 한 이게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 한 양쪽에서 예, 두 바구니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6천 원 조금 넘는 금액을 받고 예, 70킬로로 되는 거를 거의 3시간을 넘게 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 거의 10년 가까이 이걸 지고 다니셨으니까 이 어깨가 이쪽이 완전히 그 삶의 흔적이죠. 삶의 흔적이 이 어깨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세계를 돌며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분들이야말로 가장 극한 환경에서 치열하게 사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하루하루 dia kerja di rumah ya nunggu satu minggu gitu kan baru kalau di sini kan langsung uangnya langsung enak kalau kerjanya ya berat berat kerjanya demi bu. keluarga, demi anak demi keluarga bu. 유황광산이 이색 볼거리로 알려지면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황을 작은 틀에 넣어서 만드는 조각은 기념품으로 팔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랬듯 카와이젠과 생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 짧은 시간이지만 이들과 함께 하고 나니 처음 그저 신기하기만 하던 카와이젠이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양한 조화로움이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 아름다운 칼라, 풍경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갖고 이 아름다운 하나의 삶의 현장이 되는 거죠. 위험하지만 광부들에겐 희망이 되어주는 곳. 화산보다 더 뜨겁게 사는 이들의 삶의 현장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와이젠에서 보낸 뜨거운 하루가 그렇게 지고 있습니다.